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주말의 남자 박익순의 시시콜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구려 제2대 왕으로 오른 유리명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왕은 주몽이 동부여에서 탈출해 가지고 졸본에 와서 소선호를 만나기 이전에 북부에서 어머니 예씨의 뱃속에 잉태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이렇게 자라왔어요. 어렸을 때는 무척 개구장이고 아주 장난이 심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닮아서 활 쏘기는 또 상당히 잘했었는데 한 번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아낙네의 그 물동이를 활을 쏘다가 실수로 아낙네의 물동이를 깨버렸어요. 그 아낙네가 그 유리한테 유류라고도 하고 유리라고도 하는데 그 유류한테 애비 없는 후레자식 같은 놈이라고 말이지. 이렇게 욕설을 퍼부어댔어. 그래, 그 유류가 집에 와서 어머니 예씨한테 도대체 나는 아버지가 왜 없느냐?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추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예씨 부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아들한테 너는 이 보통 애들하고는 틀리다. 네 아버지는 지금 저 남쪽 나라에 가서 왕 노릇을 하고 있다. 너는 왕의 자손이다 말이지. 그러니 행실을 함부로 버릇없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훈계를 하면서 네 아버지가 이곳을 떠날 때 가지고 계시던 그 칼을 부러뜨려 가지고 하나는 아버지가 소지를 하고 하나는 땅속에 묻어뒀다. 그 땅속에 일곱 모가 난 바위 밑이고 옆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다. 그곳이 어딘지 나도 모른다. 그러니 한번 네가 찾아봐라. 그래, 그 유류가 그날서부터 노심초사하면서 일곱 모가 난 바위를 찾느라고 집 주변을 곳곳에 전부 살펴봤어.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일곱 모가 난 칠 모가 난 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루는 마루에서 앉아서 이거저거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주춧돌 밑에서, 마루 밑에서 무슨 부스럭 소리가 나. 그래서 대다 보니, 그 대들보, 기둥 밑에, 기둥에 그 주춧돌을 보니까 일곱 모가 나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일곱 모가 있고, 바로 옆을 보니 소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어.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것을 아주 헤매서 찾느라고 한 달 이상 걸린 거지. 그래서 그 주춧돌 밑을 파보니까 부러진 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남쪽 나라 졸본 땅으로 주몽을 찾아갔어요. 그 주몽이 그 칼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반쪽짜리 부러진 칼과 맞춰보니까 딱 들어맞는단 말이지. 이 내 아들이 틀림없다. 이래서 유류를 태자로 삼고 그 찾아온 것이 BC 19년 4월 달인데 그 태자로 삼고 주몽은 그해 9월 달에 5개월 살다가 이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몽의 부인 소선호가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남쪽으로 가서 백제를 세웠다. 이런 얘기는 지난번에 했었죠. 오늘은 그 이제 유류가 주몽을 찾아오게 된 그 연휴, 그 과정을
좀 조금 소상히 얘기를 해봤어요. 유리왕이 즉위해서 그 다음에는 그 송양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여. 그 송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은 주몽과 활쏘기 내기를 해서 졌기 때문에 송양이 다스리던 그 비류국을 주몽한테 바치고 항복을 했던 그런 사람이지. 그 송양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 불행히도 그 왕비가 송양의 딸 왕비가 1년 만에 사망을 했어요. 이제 상심을 하고 있는데 그 신하들이 후궁을 추천을 했어. 그 후궁이 하나는 화희요, 벼화자에 계집피자 써서 한 사람은 화희요, 또 한 사람은 치희요, 어릴 치자, 치희, 어린 치, 어릴 치자, 계집피자. 그 화희는 그 졸본 땅에서 가까운 골천이라고 하는 곳의 그 여인이요. 그리고 치희는 중국 한나라 사람의 딸이야. 그 중국 사람이지 말이지. 이 화희는 좀 마음이 너그러웠던 것 같아. 용모보다는. 그리고 치희는 나이도 어린데다가 용모가 꽤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희와 치희가 그 사이가 아주 나빠요. 점점 시기 질투하고 해서 이게 날이 갈수록 틈이 벌어졌어. 사이가 그렇게 나쁘니까 유리왕이 궁을 동궁과 서궁 둘을 지어서 별궁을 지어가지고 화희는 동궁에 가서 살게 하고 또 치희는 서궁에 가서 살도록 이렇게 따로 떼놨어. 하도 사이가 나쁘니까. 그러던 차에 그 유리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일주일간 기산이라고 하는 그 멀리 떨어진 곳으로 사냥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사이에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 화희가 치희가 사는 별궁으로 찾아가서, 너는 한나라에서 취집은 천한 계집인데 왜 이렇게 오만방자하냐? 그냥 시건방을 떠냐? 하고 심하게 좀 비난을 했어요. 그러자 치희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 길로 졸본 땅을 떠나서 자기 고향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신하들한테 사냥터로 달려온 또 다른 신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유리가 치희의 그 옛집으로 말하자면 처갓집으로 찾아간 거지. 그러나 치희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유리왕이 그렇게 달래고 설득을 해도 이 치희는 마음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유리왕은 혼자서 졸본으로 돌아오는데 언덕 위에 잠시 쉬고 있는데 깨꼬리 한 쌍이 날아가면서 서로 애무하는 그런 광경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때 지은 것이 유명한 그 황조가야.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서정시라고 그러지. 그 황조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편편황조 좌웅상의 염하지독 숙이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편황조라는 것은 펄펄 나는 저 깨꼬리야 이런 뜻이에요. 좌웅상의라 암수가 서로 의지하며 정답구나. 염하 지독이라 나 홀로 아주 참 외롭구나. 나는 너희들은 이렇게 애틋하게 사랑을 나누는데 염하 지독 나는 참 외롭다. 숙이 여기라 누가 나는 이제 누구하고 함께 돌아가야 하느냐. 중국사기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그 서정 시입니다. 이 유리왕은 이제 왕자가 세 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첫째 아들 도절이 태자가 돼서 1년 만에 죽고, 둘째 아들 해명은 주변 국가의 애교마찰로 자결을 명해서 자결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셋째 아들 무휼이 태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 무휼이 제3대 대무신왕, 제3대 대무신왕이지. 그 대무신왕 때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뭐 이런 설화가 얘기가 있지만은 그런 주인공인 대무신왕이 3대 그 무휼이 대무신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국에 있는 옛날에 그 전환과 후환 사이에 왕망이 찬탈을 해가지고 신안이라는 나라를 세웠었는데, 이 신나라가 흉노족을 정벌을 한다고 고구려에 그 지원을 요청을 해왔어. 왕망이. 그 왕망이 지원 요청을 했는데 유리왕이 거절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신안국의 신안의 임금, 신안의 황제 왕망이 분노해가지고 고구려를 쳤어요. 그러나 고구려에서 이 신나라를 아주 맹렬히 공격을 해가지고 그 신나라를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부여에서 주몽과 대립을 하고 주몽이 피신을 해 나왔던 그 동부여에서 대소의 부하들이 대대적으로 침략을 또 해왔어요. 그때 태자인 무휼이 나가서 용감하게 또 막았고, 이래서 주몽 때도 주변국을 많이 흡수 통합을 했는데, 유리왕 때도 이렇게 주변국을 평정화해서 땅을 많이 넓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AD 14년에는 그 이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를 했었는데, 한사군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이런 네 개 군을 설치를 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네 개 군 중에서 현도군을 제일 먼저 복속을 시켰어요. 고구려에. 그래서 현도군이 제일 먼저 한사군 중에서 현도군이 제일 먼저 고구려에 복속이 됐죠. 이렇게 유리왕은 아버지 때 이어서 선비족을 복속을 시키고, 또 신안을 멸망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고, 또 현도군을 흡수하고, 또 동부여를 막아내고 하면서 영토를 크게 확장을 했죠. 현도군을 병합하고 4년 후인 AD 18년, AD 18년에 두곡이라고 하는 데서 사망을 했어요. 두곡이라고 하는 데서 죽었어. 그리고 이제 3대 대무신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고구려 2대 유리왕의 시대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유리왕의 사후 대무신왕 이후는 다음 차례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